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도 토픽 2 52회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9번과 10번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기 전에요, 어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는요, 영어로 이렇게 쓰죠. 그런데요,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www.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좀 줄여서요, 짧게 줄여서 홈피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홈피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진짜 한국말, 이건 영어잖아요. 영어 말고 진짜 한국말은요, 누리집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지만 앞으로 많이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리집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 있다의 반대, 할 수 없다는 뭐라고 할까요? 자, 할 수 없다는요, 불가능,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할 수 없다, 가능하다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 가능,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 몇 권까지요? 10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외하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빼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무엇을 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요? 일본 사람은 안 돼요. 일본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안 돼요. 중국 사람을 빼고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만 안 되고요,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청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잡지, 그리고 어학교재. 잡지와 어학교재는 안 돼요. 그래서 신청할 수 없는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잡지, 어학교재. 어학교재라고 하면 중국어 교재, 일본어 교재, 한국어 교재, 이런 어학교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있네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메일, 일렉트로닉 메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017 도서 신청 안내, 필요한 도서를 신청하십시오. 신청 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요.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니까 며칠 동안이에요? 30, 27, 6일. 이렇게 하면은 14일이네요. 14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한 달 동안 또는 한 달간, 이런 말이 아니죠. 14일 동안만 신청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책이 도착하면 전화로 연락해준다. 아니에요, 전화로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연락해요? 이메일로 연락해준다고 했어요. 답이 아니네요. 자, 1번부터 확인해봅시다. 신청할 수 없는 책 종류가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잡지, 어학교재, 제외라고 얘기를 했죠. 제외하다는요, 잡지, 어학교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자, 2번을 봅시다. 책이 도착하면 전화로 연락해준다. 전화로 연락해주지 않아요. 그럼 뭐로 연락해줘요? 이메일로 연락해줍니다. 그죠? 3번. 3번을 봅시다. 4월 한 달 동안 도서 신청을 받는다. 언제부터죠?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며칠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며칠 동안입니까? 30, 127, 121, 14일 동안이네요. 14일 동안이고 한 달 동안이 아닙니다. 아니네요. 자, 4번을 봅시다. 필요한 책은 이메일로 신청해야 된다. 이메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신청해야 돼요?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봅시다. 먼저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16%인데요 가장 적다? 아니죠. 가장 적은 것은 기타예요. 그래서 가장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월급과 적성은 같습니까? 12%, 13%예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죠.
자, 개인의 발전보다 월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개인의 발전, 월급,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잘 몰라요. 잘 모를 때는요, 이 보다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보다가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월급이 더 많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더 많다. 어떻습니까? 월급은 12%고요. 개인의 발전은 7%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더 많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근무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을 넘는다. 반을 넘는다는 것은요, 50%가 반이에요. 반보다 더 많습니다. 48%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반보다 적어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